안녕하세요. 한류 단어사전 한류 딕셔너리 황선경입니다. 다양한 한류 관련 단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오늘의 단어 알아볼까요? 첫 번째 단어는 십덕후입니다. 덕후보다 열정이 훨씬 더 강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. 짧게 줄여서 십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. 두 번째 단어는 콩글리시입니다. 콩글리시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주로 사용되는 영어 스타일인데요. 한국어와 영어의 합성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류 딕셔너리였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